아니 이게 1차로 나온 나머지는 그냥 갖다 대입하는 거야 일단. 그래서 F에다가 A를 대입을 하고. 근데 그게 B제곱이야. 다음에 또 1차로 나온 나머지니까 B를 대입하고. 이게 A제곱이지. 됐죠? 그 나중에 누구 대입해야 돼? A 플러스 B 대입해야 되지. 요거를 딱 써서 정리를 잘해서 보기 중에 답을 고르는 거야. 그치? 정리를 해야 돼. 요거 정리하기 좋은 방법은 일단은 얘네 둘이서 더해봐. 아, 빼는 것도 할까? 두 번이야. 거셈도 하고 빼셈도 해야 돼. 두 번이야. 그래서 안 나왔던 건가? 그럼 됐어? 아니요. 그래서 더셈하자. 더셈 하면은 좌변에서 a제곱 b제곱 생기고 우변도 a제곱 b제곱 생겨서 걔네들 없어지겠지. 이해하니? 그냥 p의 a 플러스 b 그다음에 EQ가 능력이 생겨. 그다음에 또 뺄셈해봐. 빼면은 어떻게 돼? 빼면은 얘네 없어지고. 그다음에 빼고 나면 어떻게 돼? 2a제곱, 응. 2b제곱. 그치. 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P에 A 빼기 B고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서 이항하니까 얘가 생기죠? 그치? 요거는 인수분해가 돼.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같으면 안 된대.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겠죠? 그치? 그럼 난 뒤에 거. 따라서 P 대신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로 바꿔서 써도 돼. 그럼 이제 이거 딱 쓰면은 P 대신에 이제 B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EQ가 0이 이 P에다가 대입한 거예요. 그럼 따라서 Q 대신에 또 바꾸면 A 플러스 B 제곱 쓰면 되겠네. 그거를 위로 가서 대입하지. P 대신에 갖다 들어간 마이너스 2 A 플러스 B의 제곱 생기고 Q 대신에 들어가는 건 A 플러스 B의 또 제곱. 그래서 작업 다시 보면 됐음? 이게 문자 가지고 연립을 좀 잘하고 식단형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그냥 식 정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. 됐죠?